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새로움에 타도저는 늘 짜릿해 신박한 탑챔 불가는 남자 신박남 젠탑입니다. 오늘은 연애 상대로 탑재들을 활용해 어떻게 신박하게 카운터 치는지 보여드릴. 저런 신박한 씹새끼를 봤나? 아니 먼저 물리고 싸우면 진다니까요. 잘 버티네요. 아이고 연애가 벨벳 쓰랬다고 죽었어야지 제가 성거풀을 먹은 건데. 빤슬은 다음엔 죽는 타이밍 좀 신경 써주시죠 벨벳님. 하하 지금부터는 질레야 질 수가 없거든요. 있죠 자신감 붙었죠. 와 이걸 피한다고? 줘 그만하시겠어요? 오케이 방금 건 실수 인정이요. 그래도 이거 보정 빨면서 버틴 다음 6렙 되면 이거 신박하게 뒤져버렸네요. 하하 요네가 챌린저 부캐 같은데요. 보였다 빈트메실 사스케 가게무신호 지쭈 지돌이 끝 해치운 건가? 어 저 질병 후견연이 내 뒤를 노린다라 어쩔 수 없이 분신술을 써야겠군. 그게 분신노 주치 분신술을 썼기 때문에 우궁은 지금 제 다른 형체를 따라갔을 거거든요. 제발 아무도 못 받기를. 와드인가 연기인가 자 설마 휴 인법 안견 신술을 미리 마스터해주길 잘했군. 하하 어 조금만 버텨줘요. 나루토 자세하면서 달려가고 있거 어 제가 바퀴게 발로사우루스라 벽에 대가리를 박아버렸어요. 그래도 땄거든요. 벨베스님은 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도전할 텐가? 도서에 딜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와주시겠어요? 끝! 벨베스님은 전이었으면 옷이도 못 먹고 서운했겠어요. 하하 뭐 하세요? 칼리님 병신이에요. 후 이젠 나도 어쩔 수 없군. 水の呼吸十一の型ナギ水の呼吸十一の型ナギ十一の型が何だって言うんだ。좀 멋있었나요? 그럼 마저 한타를 지배해볼까? 진짜 족같네. 신박한 탑챔 부능님 이럴 그냥 대세챔 분하겠습니다. 목표물 설정 그냥 딱 되세요. 병타 큐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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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한 번 더 큐 그냥 대세챔 분하 해야 된다니까요. 하하 저 이거 다이브 못 참겠거든요. 잡고 죽을게요. 그냥 뒤지세요. 어 큐 안 되면 15 칩시다. 숨어있다가 다시 한번 달려보는 거야. 필규는 압살하는데 기각이 안 나오는데요. 큐 그만하시겠어요? 씹새끼가 사람 성질 뻔히 알면서 깝치네. 이네 눈지 모르니 내 노원의 자랑 젠탑 아이가마. 끝! 노원역 가면 젠탑의 도시에 온 걸 환영한다는 팜플렛도 있거든요. 하하 도끼도끼 적당히 하시겠어요? 10년이 또 사람 말을 안 듣네. 그럼 뒤지셔야겠죠? 어, 나노무빙 뭔데? 좆된 것 같은데요. 제발, 끝! 에스챔만 잡으면 플랜은 악설하거든요. 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 족반면들은 뭐죠? 타코야키나 접으시러 가시고요. 씹새끼 이거 순진한 여자들 꼬셔다가 바다 보러 가자면 야스각 잡는 식변 태렸네. 2대1로 지려버렸... 참아야겠죠? 하하 무슨 근자감이세요?
미치셨어요. 일로 와보라니까요. 깝치지 마세요. 완전히 빼기 자존심 상하거든요. 케인이랑 떡값 잡으려는 속내다 하니깐 세상 쓰림남인 척 그만하시죠. 저랑 오늘 밤 바다 보러 가실 분 계신가요? 조개구이도 사드릴게요. 제드님 서둘러줘요. 식변태 같은 년이 뒤지려고. 일로 와나. 더블컷. 지리는 뒤틀각이 보이긴 하거든요. 야무진홍 부탁드릴게요. 그냥 딱 되세요. 안타지렸고 젠탑 더하기 대세체면 시캐리 아니겠...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젠탑 더하기 대세체면 그냥 섹스. 그래요. 찐 냄새는 우성님 아래 똘이 묵직하는 낭조짝에서 나는 냄새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듣기엔 이병헌 목소리인데요. 제가 듣기엔 여성분들 감정 설치게 할 목소리인데요.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기 싫은데요. 우성님 목소리는요. 우성님 목소리는 버터트럭에서 참을 파는 목소리 아니에요. 어허... 우성님은 부배 목소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막말로 우성님이 저보다 목소리가 좋아도 외모가 똥내나게 생기셨잖아요. 우성님 슈퍼뚱남이라 고물상에서 몸무게 잰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성님 존못남이라 연애 못해봐서 집에서 리얼돌이랑 키스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목소리는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다른 인신공격은 참아도 목소리 가지고는 뭐라 하지 마시죠. 이런 천하의 처죽일 광고 중식 새끼를 봤나? 아무리 광고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철륜을 쪄버리면서까지 한다고? 더멀덩 사장님 잘 들으세요. 당신은 뭐 애미애비도 없어요. 남의 채널에서 스팸 광고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바라가며 멘트를 친다고. 왜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을 갑자기 공유로 만드세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속 더멀덩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중학교 중퇴하고 어머니 앞에서 자신인 것은 불법 포커를 운영하는 사장이 될 거라며 손에 쥐고 뛰쳐나가는 더멀덩님 뒷모습을 보고 오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런 컨셉으로 유튜브 알바인 불법 포커를 할까요? 끝.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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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섹스.